유튜버 및 스트리머 MCN 회사로 잘 알려진 샌드박스 네트워크가 비상경영을 선포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샌드박스 네트워크는 도티, 방송인 유병재 등 유명 인플루언서들을 보유한 기획사로 유튜브 MCN 업계의 선두권 회사 중 하나인데요. 직원 규모가 600명에 육박하고 연매출도 10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트레저헌터, 다이아TV와 함께 국내 MCN 업계 빅3로 꼽혀왔습니다. 인지도와 성장성을 평가받아 카카오, 넥슨, 퀄컴, 컴퍼니K 계열에 투자를 유치한 바 있었죠. 하지만 샌드박스가 비상경영을 선포했습니다. 18일 샌드박스 네트워크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최근 이필성 대표가 전사 메일을 통해 추가 투자 유치와 납입이 확정될 때까지 비용 통제가 필요한 만큼 비상경영 체제를 선포한다고 알렸고, 이어 이노베이션 TF를 만들어 사내 비용 통제와 지출 억제에 나섰다라고 밝혔죠. 이에 전문가들은 애초에 MCN 업계가 한정된 수익을 인플루언서들과 구글 등 플랫폼 사업자와 나누고 나면 남는 장사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샌드박스 네트워크는 지난해 매출 1136억 원을 달성해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달성했으나 영업 손실 121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또한 최근 CJ ENM의 다이아 TV 케이블 채널 다이아 매각, 트레저헌터의 상장 심사 철회와 맞물려 샌드박스의 비상경영 체제 돌입은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성장성에 의구심이 짙어지는 양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샌드박스의 비상경영 체제는 9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기간 중 비용 축소 등으로 이노베이션에 성공하고 투자 유치 논의 대상자를 통해 자금 수혈이 가능해지면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자는 지출 억제로 그치지 않고 구조조정이 따를지도 모른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양상인데, 투자 유치 성사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인력 감축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라고 전했지만, 비상경영 체제 선포를 했다는 소식 자체가 회사 수익 구조상의 문제가 있어 보임은 확실하다는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네티즌들은 애초부터 필요 없는 사업 구조라 망할 수밖에 없다, 애초에 흑자 전환이 불가능한 구조다, 리얼 턱형처럼 계약하는 거 아니면 수익 복귀 힘든 구조임 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